날씨가 구름이 많이 끼고 흐려요. 너무 아쉬워. 원래는 날씨가 좋은 날인 걸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흐려지더라고요. 일단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 겟레디 윗미 하루는 찍어야 될것 같아서 켰습니다. 마스카라랑 펄땡이가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하나 가져봤는데 코스알엑스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그리고 여행 갈때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 이렇게 하나씩 안에 두장 들어있거든요. 이걸로 닦아주도록 할게요. 아, 렌즈 먼저 껴야겠다.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네요. 여기 오돌토돌한 면으로 각질이랑 남은 화장기를 좀 지워내야겠어요.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오늘 바를 스킨케어는 이렇게 프리메라 제품을 준비했거든요. 프리메라 뷰티 클래스 가서 선물 받았던 제품들인데 광고는 아니고 이거 몇번 써보니까 제가 좋아서 쓰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주도 여행 그리고 부산에 내려올 때 이렇게 토너랑 크림만 딱 챙겨서 내려왔거든요. 토너가 되게 물 같은 가벼운 그리고 산뜻해요, 되게 토너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으로 나온 그런 패키지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수다리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이거든요. 이 프리메라가 뷰티 클래스를 들어보니까 되게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생태 습지를 지키는 그런 좋은 운동에 동참하고 있길래 그 목적도 좋고 제품도 그에 맞춰서 딱 좋기 때문에 저는 요즘 최근에 잘 쓰고 있어요. 이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이랑 인텐시브 크림이 있는데 인텐시브 크림은 완전 꾸덕꾸덕한 제형이고 이 워터리 크림도 그렇게 막 가벼운 완전 수분만 있는 그런 크림은 아니지만 환절기나 이렇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할 때는 수분만 있는 제품을 저 같은 건성이 바르면 나중에 진짜 얼굴에 가뭄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분기 있는 이런 크림을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의 인텐시브 안티폴루션 선스크린. 이거 엄마가 가져온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날이 흐려서 그런지 뭔가 카메라에 별로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됐나? 모르겠다. 역시 가을에도 겨울에도 선크림은 필수죠. 오늘처럼 해가 없어도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제가 이번 부산에 와가지고 감기가 제대로 걸려가지고 코가 멍멍하고. 이거는 클리오 퀵커버 광채 쿠션 리네 컬러 발라줄게요. 제가 데일리로 이 쿠션 되게 잘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최근에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혹시 쿠펴는 쿠펴? 쿠팡이랑 약간 쿠션이랑 합쳐진 거야. 쿠션은 사용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여행할 때 들고 다니기 좋아서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부산에 한 2주 넘게 있거든요. 베이스할 거 이것만 가져왔어요. 그냥 이거 다 쓰려고. 언니 이거를 어저께 바르고 다녔거든요. 찍은 사진 보니까 되게 광이 촤르르르 나고 있더라고요. 아, 요즘 저 고민인 게 생겼어요. 제가 원래 완전 365일 촉촉파잖아요. 지금도 이것도 지금 촉촉한 제형의 쿠션을 바르고 있는데 요즘 약간 뽀송파를 하고 싶거든요. 블러셔 발색도 잘 되고 뭔가 지속력이 좀 좋아진 느낌? 그래서 요즘에는 원래 눈가에랑 얼굴 외곽에만 해주던 파우더를 얼굴 안쪽에도 살짝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파우더, 에뛰드하우스의 제로 비지 드라잉 파우더. 이거 얼굴 전체에 좀 얇게 얹어줄게요. 먼저 눈가, 그리고 이어서 외곽. 부터 해서 이렇게 점점 안으로 좀 들어와서 파우더를 올려줄게요. 입마도 살살. 코 부분은 제가 조금만 건드려줘야 각질이 잘뜰수 있기 때문에 코는 피해서.
에뛰드의 드로잉 아이브로우 슬림 라이트 브라운 컬러입니다. 눈썹은 말하면 망하니까 말 없이 그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해줄 건데 오늘 써볼 거는 이거 셀레피트에서 벨라님이랑 콜라보한 셀레피트 벨라 팔레트 2. 두 번째 약간 가을에 잘 어울리는 컬러들로 나온 팔레트거든요. 원래 1탄에 코랄코랄스러운 그 컬러들을 그 팔레트 자체를 제가 엄청 잘 썼어요. 진짜 여기 제일 왼쪽에 있던 컬러는 파였을 정도로 되게 잘 썼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을가을한 컬러로 또다시 출시가 되었다 해서 이렇게 제품을 한번 받아봤어요. 먼저 여기 첫 번째 이 컬러 이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아, 요즘 댓글 보니까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주로 메이크업 할때 핑크, 레드 약간 이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하셔서 오늘은 약간 웜스러운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깔아줄게요. 지금은 약간 성산일출봉이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갔다가 내려오시는 이제 일출 좀 보러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고 이제 약간 붉은 로즈 컬러? 로즈 컬러를 쌍꺼풀 라인 안쪽에 역시나 손이 편해.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에 더 깊은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또 밝기를 낮췄거든요. 낮추니까 또 너무 뭔가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뒤에 바위에 불을 켜볼까요? 아, 컬러가 섀도우 발색이 엄청 잘 되네요. 이게 섀도우가 어디 발랐을 때 발색이 잘 되냐를 판별하냐면 저는 삼각존에 바를 때거든요. 삼각존에 딱 발랐을 때팍 날리면서 번지듯이 발리는 게 있고 딱 제가 스친 부분에만 딱 깔끔하게 발리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은 발색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딱 제가 스친 부분에만 딱 맞게 발려서 딱 여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약간 쉬머한 브라운 컬러 이용해서 너무 많이 올리면 진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제일 안쪽에 더 깊은 음영을 줬고, 벨라님 영상을 봤었는데, 이 컬러를 되게 애정하면서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되게 짙은 브라운에 금펄이 콕콕콕콕 박힌 되게 보면 신기하고 오묘한 듯한 느낌을 내는 그런 컬러예요. 여기 쌍꺼풀 라인 제일 안쪽에. 정말 얇게. 이거 많이 올리면 화장이 확 짙어져 보이더라고요. 속눈썹 모근 부분을 조금 어둡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음영까지 주고 이걸로 아이라이너도 그릴게요. 이걸 이렇게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서 아이라이너 대신 이렇게 섀도우로 그려줄게요. 금펄이 콕콕콕 박히네요, 진짜. 그리고 너무 경계지지 않게 위에 살살살살 풀어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린 효과까지 냈습니다. 두 번째 약간 펄 글리터 섞인 느낌인데 이거를 눈두덩이 중앙에 이거는 약간 블렌딩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묻혀서 봐가면서 블렌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완전 브라운 브라운하다. 그리고 이걸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약간 지금 밖에 차에서 노래 들으신 것 같은데 살짝 제 동년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그 씨야, 약간 씨야 아시나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씨야 노래 나오고 일단 제가 좋아하는 좀 옛날 노래들이 많이 나오네요. 다음으로는 쉐딩을 해볼까봐요. 쉐딩은 미샤의 코튼 컨투어 스모크드 헤이즐. 약간 햇빛 쨍쨍하게 받으면서 메이크업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아까 위에도 이렇게 살살 쓸어주고 자연스럽게. 밑에 계시는 분, 제 동년배가 확실하네요. MC몽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옛날 1박 2일 즐겨보던 그 시절 그때의 MC몽 노래들. I love you so thank you. 그거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경계진 부분에는 쿠션 퍼프로 약간 섞이게 중화시켜줄게요. 오늘은 성산 쪽에서 잡고, 이제 옮길 숙소는 애월 쪽이에요. 이 이니스프리의 오로라 쉬머 하이라이터. 완전 최애템. 은은한 아예보릿빛. 딱 피부에 속광처럼 연출해주는? 대박이죠? 지금 밴 노래가 나오는데, 저 어디서 노래 틀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근데? 척 아닌가? 에뛰드 하우스 뷰라. 이거 에뛰드의 닥터 마스카라 픽서 포슈퍼 롱래쉬 제 최애템 마스카라 픽서 발라줄게요. 연장 연장. 오늘 완전 오늘 햇님 속눈썹처럼 연출하려고 바짝 올라가고 사방으로 동글게 핀. 이제 나 아니 갑자기 한 1분 사이에 이제 다들 움직일 시간이잖아요. 여행 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밖에 차가 갑자기 엄청 많이 다녀요. 근데 저희 이모랑 언니랑 엄마는 꿀잠 자고 있다는 점. 이 픽서가 고정되고 마르는데도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거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후기를 보면 되게 바르고 바로 마스카라를 발라버리니까 픽서의 효능이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마스카라랑. 그래서 이거 마르는 시간을 좀 두기 위해서 저는 그 시간에 블러셔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발라줄 블러셔는 에뛰드 러블리 쿠키 블러셔 진저 허니 쿠키. 약간 베이지빛 핑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 통통한 브러쉬에 묻혀서 안에 약간 쉬머한 펄감도 들어있어서 예뻐요. 웃어서 동그랗게. 짠! 완전 마음에 들어. 약간 옆에 금게지지 않도록 살짝 퍼트려가면서 발라줄게요. 턱끝도 쓸어주고 이렇게 뷰러 한 번만 더 찝어줄게요. 픽스해주고 뷰러 찝으면 컬링이 더 오래가요. 또 이대로 한번더 고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뷰러 한번더 찝어주고. 오늘 써줄 마스카라는 클리오의 킬래쉬 슈퍼풀프 마스카라 1번 롱 컬링. 어저께도 이거 발랐다가 좀안 지워졌거든요. 이 제품 클렌징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른데 안 묻게 조심조심 발라줄게요. 제가 이 마스카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올한올 되게 깔끔하게 컬링돼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진짜 엄청 많이 길어. 이 뭐야? 이거 뭐야? 엄청 많이 길어졌어. 오, 이렇게 양사방으로 퍼진 햇님 속눈썹. 여기도 햇님 속눈썹. 그다음에 언더는 저는 완전 눈동자 밑에 중앙에만 해줄게요. 언더 중앙에만 잔뜩 해줬어요. 이 볼륨 주고 싶은 부분에 한번더 발라줘야겠어요. 와, 근데 진짜 한올한 올. 완전 한올한 올. 대박이죠? 이 컬러 있잖아요. 쉬머한 브라운 컬러. 와, 발색 진짜 잘 됐네. 이렇게 암트임도 약간 너무 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로 해줬어요. 아, 오늘 아이 메이크업 완전 감성 낭낭한 완전 가을가을스러운 메이크업. 너무 예쁜데? 이거 어뮤즈의 성수동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일단 어뮤즈 컬러를, 어뮤즈 컬러를, 어뮤즈의 성수동 컬러를 지금 시공수 빨리 해야겠다. 이 컬러 진짜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쁜 컬러예요. 약간 누디한 MLBB 컬러?
하지만 레드립 덕후인 제가 레드립을 빼먹을 수 없잖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빠졌다고 했던 이 에뛰드의 파우더 루즈 틴트. 에뛰드의 파우더 루즈 틴트 번트 레드 컬러거든요. 브릭 레드 컬러입니다. 이거를 안쪽에 너무 예쁘다. 최근에 제 다시 새로운 글리터를 뜯었는데 진짜 완전 제 최애가 된 글리터가 하나 있거든요. 토니모리 퍼펙트 아이즈 스파클 아이 글리터 1번 캔디 봇이라고 그 셀레피트의 톡신 언니가 만들었던 글리터랑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 약간 홀로그램에 되게 큰 땡땡이 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리콘 팁 브러쉬라서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여기 눈동자 밑에 딱 눈물 큐빅 효과를 해줄게요. 이렇게. 완전 화려해. 진짜 주얼리 박은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